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한 주였지요. 오늘은 바벨론에서 살게 된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할게요. 다니엘에게는 새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남유다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의 지혜롭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데려왔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바벨론 땅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떡하면 좋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벨론 왕궁에서 좋은 음식도 먹고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통해 좋은 교육을 받을 거야. 괜찮을 거야. 왕이 먹을 법한 좋은 음식과 훌륭한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게 될 텐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이곳 바벨론에서는 바벨론 왕과 그들의 신을 섬겨야만 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던 내 친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게 됐고 심지어 이름마저 바벨론식으로 바꾸어야 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바벨론 왕과 그들의 신을 섬길 수는 없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네 명의 친구들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는 환관장에게 찾아갔어요. 환관장님,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릴 것이 있어 왔습니다. 환관장님, 저희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저희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저희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만약 너희의 얼굴빛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고 살이 쏙 빠진다면 나는 너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죄로 왕에게 큰 벌을 받게 된단 말이다. 그러자 다니엘과 새 친구는 간곡히 부탁했어요. 감독관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대신 물과 채소만 먹게 해주십시오. 딱 열흘만 저희를 지켜봐주세요. 감독관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하루, 이틀. 어쩌면 이 기간 동안 내 친구들의 마음은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우리 얼굴이 상하기라도 하면 어쩌지? 그런데 우리 몸이 약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 친구들은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네 명의 친구와 함께 하셨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네 명의 친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넘치게 하셨어요. 때로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와요. 다른 사람이 예배보다 공부가 우선이지 라고 말할 때, 학교에서 식사 기도하는 날을 친구들이 이상하게 바라볼 때, 주일에 예배하는데 하필 그날 친구가 놀자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버겁다고 느껴져요. 그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정말 공부가 교회보다 먼저일까? 학교에서는 식사 기도는 하지 말아야지. 주일이지만 딱 오늘만 예배하지 말고 친구랑 놀아야겠다. 이처럼 나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용기가 나지 않고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어요.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며 용기를 주세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친구를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친구들이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친구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래요.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